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프로틴스 101 우리 참가자분들과 함께 의료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참가자분들이 좀 건강 검진을 받는 날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이제 뭐 운동과 식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내 몸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할 것인지 오늘 이제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정신과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편안한 상담을 위해서 저는 일단은 빠져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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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정신과 상담을 처음 받아봐서요, 살면서. 다이어트 네. 다 필요하신가요? 그때 다이어트는 어땠어요? 사실은 되게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먹는 거에 대한 강박이 조금 생겼었어가지고 현대인들은 배가 고파서만 먹지 않는 이제 식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걸 어떤 걸 채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먹는 것을 건드릴 때 이제 힘든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줄이는 섭식이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채우고 있던 정신적인 어떤 것을 줄이는 걸 수가 있어요. 되고 싶은 내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정신이 너 다이어트 왜 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큰 행복을 위해 어떤 큰 걸 갖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다이어트를 하면 요런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어. 요런 부분 있으면 좋지. 안 해도 되는데 있으면 좋잖아. 그니까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영화 배우들이 입금 전, 입금 후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캐스팅이 됐고 나는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이미 거기 증명이 된 거죠. 여기는 이제 나의 가치와 상관없이 어떤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일의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는 되게 건강한 다이어트에 이제 속하는 거죠. 사실 선범님은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선범님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점을 두 배 세 배 이렇게 폭발시켜서 이제 시너지가 나는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안 가리켜도 돼. 그냥 김계란님이 옆에서 그냥 그냥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아령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선범님은 이제 그 시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네오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감도가 되게 좋아요. 이 감도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그 사람이 딱히 나한테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의 그냥 표정이나 행동만 보고도 내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이제 느낄 만큼 감도가 좋아요. 어떻게 보면 레오님은 다이어트 상담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담이지만 그래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 운동을 나오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진님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게 강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이렇게 푸시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주식을 삼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만족감을 계속 느끼고 있어서 이쪽에 관한 이제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신적인 주식을 이제 드신 것 같은 이제 효과가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장 상담에서 얻어가시는 게 이제 많으실지도 몰라요. 네. 석천님은 정신적인 이쪽이 굉장히 발달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하면 이제 이 정신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 나오는 날이 있다든지 뭐 같은 식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석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몸을 빌어서 정신을 단련하는 식의 활동을 이제 하는 거다. 여기 나오는 것이 그날 그날의 나의 정신에 어떤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장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기본적인 성향이 이제 안정형이시다 보니까 혼자서 운동을 하시면 그 상황을 되게 안정적이라고 이제 느끼고 운동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카메라가 들어오면 이건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침입이니까 울렁증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그냥 상담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나아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기간 동안 행복하지 않았고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서 정신이 다시 행복하고 싶은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명품을 산다든지 되게 비싼 레스토랑에 간다든지 이런 걸로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냥 그동안 먹지 못했던 그 정신적인 그 어떤 것들을 먹는 걸로 이제 채우면서 이제 요요가 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요가 오지 않게 하려면 다이어트 기간 동안 최대한 정신이 안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혁주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다이어트가 이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납득시키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이제 첫 번째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낮아요? 응. 운동을 하다 왔는데도 105는 낮지. 저혈압인 거예요 그러면? 저혈압. 저혈압은 병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저혈압 있다고 약을 먹진 않잖아요. 고혈압 약은 되게 많지만.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해. 네. 안 그러면 뭐 몸이 어디 아파. 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평상시보다 피가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얘가 걔를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아. 그래서 기능력 떨어져. 그래서 좀 많이 부을 수 있는데 안 부어요? 엄청 많이 부어요. 그렇게 물에 담근 것처럼 부어가지고. 사람들은 원래 혈압의 패턴이 아침에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밤에 이렇게 잠이 들어드는데 그 혈압을 높이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로 피곤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저염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운동할 때 왜 닭가슴살이나 이런 거 먹고 막 하면은 저염식 하기 쉬운데 내가 이거는 식단 조절하는 분이랑 얘기했어.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짠 거를 맛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엄청. 지금은 참고 있는 거지. 전 짠 거를 제일 좋아해 세상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몸에서 되게 땡기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고기 중에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 다 좋아하죠. 일부러 들어간다. 저 영지 씨는 심장 기능이 펌프질이 조금 병이 아니라 약간 기능이 저하된 정도? 그래서 붓기가 되게 심해서 그리고 되게 피곤하거든요 지금. 엄청 피곤하고 저 정도면 진짜 엄청 피곤할 거예요. 여기 막 다크서클도 막 이목구비 내려오고 막. 그래서 먹는 거로 보충이 되기도 하는데 수액을 초반에 딱 놔주면은 좀 이렇게 확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원 씨랑 영지 씨가 딱 수액 치료하기 되게 좋은 타입들. 지금 혈압이나 맥박을 보면은 약간 저혈압이거든요. 저혈압에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염식을 하면서 다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면 빡세게 한다고 해도 되나? 운동을 빡세게 하면 컨디션이 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보다는 아미노산 쪽을 보충을 해줘서 소화 흡수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소금 보충을 잘 해줘서 몸 끝까지 혈액이나 산소가 잘 공급이 되도록 해서 운동과 이 식이요법의 효과를 높여주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낮밤 바뀌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은데 응. 매번 바뀌어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매번 바뀌어 있어요? 거의 뭐 매번 또 달라져요. 이제 응. 뭐 언제랑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앞으로도 그럴?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한동안은 이제 계속 갈 건데. 왜냐면 이게 낮밤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람이 해가 떠 있을 때 깨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한번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때 약간 이제 건강 연면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이제 뭐 증상 같은 거 찾아보잖아요. 네. 뭐 증상 근데 이게 뇌졸중 같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한번 증상이 어땠는데? 아 증상 그냥 이제 두통이랑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계속 보니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볼수록 불안해요. 본인이 워낙에 90kg에서 150kg를 혼자서 이제까지 조절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이어트는 당연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정도에 지금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살이 찐 거에 비해서 체격에 비해서 지금 혈압이 조금 낮아서 혈압이나 맥박수를 좀 가끔 체크를 해보고 이분도 염분 제한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왜 사점이요 이거? 왜요? 아 저 설사요? 응. 설사를 자주? 네 설사를 원래 그냥 막 작년에는 한 세 달 내내 한 적도 있고 그때는 피부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근데 제가 항생제가 안 맞아서 항생제만 먹으면 무조건 며칠 설사하고 그리고 장이 원래 좀 안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설사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유산균도 그래서 챙겨 먹거든요 아침에. 그 락토핏 그거 먹는데 그때 그 먹고 나서는 심각하게 똥이 딱딱해지는 느낌? 또 똥 딱딱해 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 우리가 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0.9%인 소금물과 단백질과 미네랄과 철분의 조합이 혈액.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근데 이게 부족해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알아요? 전이 딱딱해져.
그러니까 병은 아닌데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저는 진짜 불면증, 설사 이거는 항상 달고 살아서 그건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도 부족해 보여. 아미노산. 아미노산. 응,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머리가 진짜 너무 얇아요. 어렸을 땐 거의 그 머리를 계속 빡빡 밀었어요. 머리가 잘 안 나가지고. 그 위장 기능이 되게 약해가지고 네. 지금 단백질이나 지방 같이 기름진 거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게 일단 문제가 1번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연결이 되는지는 해봐야 아는데 네. 일단은 제일 기능이 안 좋은 거부터 풀어나가다 보면은 다른 증상들이 같이 좋아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수액 처방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 상태를 좀 좋아지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저거밖에 안 되는데 혈압은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이죠. 체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마른 사람보다는 체격이 있는 사람이 혈압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혈압은 심장이 피를 머리끝 발끝까지 다 보내주는 압력인데 등치 이런 사람이랑 되게 마른 사람이랑 그 압력이 같을 순 없거든요. 구강기형은 뭐 때문에 체크하신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잇몸이 좀 막 헐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예전에 백태도 좀 많고 백태는 위장이 안 돼요. 위장? 오케이. 홍수천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데 기름진 음식하고 연관돼가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효소제로 좀 도와주고 운동법도 심장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차츰차츰 늘려서 운동을 하시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을 줄이고 간에 무리가 될 만한 거를 같이 줄이고 왜냐면 노화가 되면서 그런 능력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줄어들면 그거에 맞춰서 음식도 어떻게 보면 줄여줘야 돼. 그럼 요게 환절기 때문에 지금 아닌가? 맞아요. 그냥 코가 막혀있어요. 그럼 지금은 거의 막혀있는 거야? 낮이고 밤이고? 오일풀링이라는 방법이 있어. 오일풀링 그 올리브 오일이나 마음에 드는 식물성 오일 있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 따라서 입에서 가글 하듯이 한 5분 정도 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점막재생이 되게 좋아. 목을 많이 쓰는 때에 따라서 이걸 수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저염식은 안 하는 걸로. 저염식은 거의 대부분 도움이 안 돼. 그 몸 만들고 저기 뭐냐 프로필 사진 찍고 할 때 사실은 거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저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좀 아니거든.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줘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간이 안 된 거 먹으면 너무 맛없잖아요. 살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근육의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약간의 부종과 그 다음에 이제 코 막힘 증상. 코가 막혀서 목을 쓰는 직업인데도 많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코로 숨을 못 쉬는 상태 요거를 개선을 시켜줘야 산소 공급이 더 잘 돼서 운동의 효과도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내과적으로 도와주면은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찾기. 아침상을 제가 차려놨습니다. 방 옵니까? 네? 나중에 언제 나옵니까? 네?